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만약에 내가 이 달에 태어났으면 큰 돈벌 가질 수 있고 지금 힘들다 그러더라도 정말 대박 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는요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주의 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월지가 왕기를 얻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 겁니다. 월지가 왕기가 뭐냐,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분 헷갈릴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내가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만약에 1월달에 태어났다 아니면 3월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정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늘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귀인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기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본인의 사주를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터넷에서 만세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시고 양력 음력을 구분해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사주 팔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년, 월, 일, 시가 있는데 위쪽을 천간이라 하고 아래쪽을 지지를 하는데 일 바로 밑에 여기를 일간이라 하거든요. 일간이 어떤 글자인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일간이 갑이란 글자가 있고 을이란 글자가 있고 병이란 글자가 있고 정이란 글자가 있고 무, 기, 경, 신, 임, 계란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일간이고, 이 일간이 내가 태어났을 때 사주에서 나는 어떤 오행을 타고났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일간을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갑을 일간이다 그러시다면 태어난 월지, 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월의 밑에 있는 여기를 의미합니다. 월지가 해, 인, 묘라는 글자가 들어있으면 그분은 정말 좋은 달에 출생했다, 왕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왕기를 얻으면 뭐가 좋냐면 사주에는 신왕, 제왕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날 때 활동하는 환경이 정말 좋은 겁니다. 남들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왕기를 얻은 분들은 사주에 소위 말하는 천을귀인이다, 재고귀인이다, 그런 것들보다도 보다 더 훨씬 좋은 기운을 얻었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의 일간이 병정이다 그러면 지지가 월지에 인사오라는 글자가 있으면 왕기를 얻은 거고요. 만약에 나의 일간이 무와 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월지가 인사오진술 축미에 해당하는 분들은 아주 좋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간이 경신에 해당된다 그러면 월지가 사신유술 축에 해당되면 정말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일간이 임이나 계라는 글자인데 월지가 만약에 신해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왕기를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왕기를 얻었다 그러면 일생에 한 번은 크게 발복할 날이 있고,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 보다 더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주의 기본적인 돈그릇을 취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